묵묵히 곁을 또 지켜주시네요. 아유. 아유. 장마가 겹쳐서 최근엔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당도 좀 내려가고 혈압도 내려가고 다 모든 게 다 정상으로 좀 돌아오니까 빨리빨리 먹고 때려도 혼자서 이렇게 천천히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도 비가 와도 해야 되고 바람이 불어도 해야 되고 붙들 때만 있으면 이렇게 붙들어야 되고 앉아야 되고 아유 힘들어. 여기저기 다 젖어있으니까 어디 앉지도 못하시고. 그러게요. 집에 도착했어요. 아, 우산은 또 어떡하죠? 그 관절염이 자꾸 악화되면 네. 무릎 주위의 근육과 인대가 전부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약해진 상태에서 무릎 연골은 더 상하게 되니까 네. 결국 나쁜 쪽에서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는데 긋게 되면 무릎 주위 근육이 또 강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운동을 많이 하면 더 달라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네. 운동하셔야 된다. 그래야 된다. 통증은 그러면 아픈데 어떻게 그러라는 거냐. 약을 드시더라도 걷기를 권합니다. 최소한의 운동을 하셔야 돼요. 민간적 부분 뭐 이렇게 다리 갖고 옆으로 이렇게 하고 등도 갖고 다리 또 이렇게 이렇게도 해보고 뭐 그러고 나름의 운동법이 또 있으시네요. 네. 이거 잘하고 있는 걸까요, 원장님? 네, 좀 그 자체가 다 무릎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저는 뭐 그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있대요, 어머니.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거 이렇게 통증이 오고 아플 때 이렇게 두들기고 주무르고 막 이러면은 좀 시원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괜찮을까요? 또 하거든요. 괜찮다기보다도 네. 순간적으로 뭔가 아픈 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때리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시는 그렇죠. 건데 네. 그 자체를 뭐 막을 수가 없고 그냥 그대로 하십시오. 네. 그거는 뭐 특별히 좋고 나쁘고 아닙니다. 네. 그래. 아이고 시원하다. 신기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예, 손자분도 더 열심히 주물러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같이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같이 동네 한 바퀴 돌아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아프실 때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아프고 빨리 할머니가 치료 받았으면 좋겠어요. 치료 잘 받고 오세요. 그래. 사랑하는 거야. 든든합니다. 또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따뜻해졌어요. 손이 효자다 효자. 그쵸? 이쁘다 민규가. 또 눈물이 가득 고이셨어요. 아, 또 어머니 또 이런 폭풍 눈물 흘리시는데 어디 휴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우시는 거 처음이에요. 어머니 아유, 속상하셨구나 보시는데. 원장님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우리 어머님의 허리, 무릎 상태가 굉장히 아파 보이는데 원장님 어떤 것 같으세요? 마지막 장면 손자 만나기 전에 지금 그 걸음걸이가 진짜 허리도 엉거주춤, 무릎도 이렇게 굽힌 상태였을 때잖아요. 네. 이게 우리 몸이 만약에 관절이 없었다면 네. 뼈만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러면 무릎이 아프다고 허리가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릎이 아프면 허리도 아픈 메커니즘이 우리 몸이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요. 하나가 안 좋은데 저쪽이 왜 아프냐.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통증이 올 겁니다. 네. 오늘의 궁금증이 이거였죠. 어머님은 지금 어떤 치료가 필요하실까요? 지금 모든 걸 수술하는 것보다 수술하지 않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래요? 검사를 통해서 봐야 되니까 네네. 검사를 하러 가보시죠. 그렇게만 돼도 다행인데. 가보시죠, 어머니.